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왓챠 왓친 JK라는 제목으로 정국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 정국은 무대 전 대기실에서 쿵푸팬더2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으며 한껏 영화에 몰입하다가도 재미난 장면이 나오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정국은 나도 저렇게 날라다녔으면 좋겠다 라며 영화 캐릭터에게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국은 시청 도중 광고가 나오자 아쉬워하며 먹다 남은 과자를 재빨리 들고 와 본격적인 먹방 영화 시청을 시작했고, 영화 시청과 과자를 먹기에 바쁜 정국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정전기에 뻗은 머리카락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영화에 흠뻑 취해 있는 정국의 깜찍한 모습이 보는 이들의 웃음과 설렘을 유발해 심쿵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를 본 대중들은 이거 힐링 영상이야, 나도 쿵푸팬더 보면서 맛동산 먹어야겠다, 빠져드는 비주얼 넋을 놓고 보게 된다, 정전기 머리카락 너무 귀여워 등의 반응을 보였고, 맛동산을 먹는 모습에 귀여운 얼굴에 어른스러운 입맛이라는 댓글이 달리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 저도 이 영상 보는데 아, 정국이 너무 귀여워 좋았습니다. 정국이 먹은 맛동산 과자도 아, 품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한편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16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뷰를 넘어섰고 댓글 수만 3만 3천 개에 육박해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휠라가 공식 온라인 사이트와 블로그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컬러풀 서머 여름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화보 속에서 정국은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시원한 캐주얼 룩을 선보 였고 귀여움 넘치는 상큼한 매력으로 컬러풀한 색감의 의상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보가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정국의 티셔츠에 대해 큰 관심이 이어졌고, 휠라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국이 입고 있던 티셔츠가 지난 21일 품절이 되며 품절 킹의 면모를 재입증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은 티셔츠 중 가장 빠른 품절로 정국의 인기와 파급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만에 정국이 입던 옷이 품절되어 버렸습니다. 역시 정국은 품절 킹, 품절 원탑인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